백반증 신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프플로우가 경구약이라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냉동 물집술은 피부를 완전히 벗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짧으면서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AMG714라는 약물이 미국에서 일상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입니다. 오늘은 제6회 세계 백반증 학회 소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학회에서 소개된 백반증의 최신 연구와 새로운 치료법 4가지를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편을 먼저 시청하신 후 오늘 내용을 보시면 백반증 연구의 동향과 치료법 발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파리의 앙리 몽드로 병원의 칼레드 알제덴 교수님의 연구로 백반증 최초의 경구약 리트플로우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리트플로우는 옵젤루라와 같은 잭 억제제 계열의 약물입니다. 옵젤루라가 백반증에 바르는 잭 억제제라면 리트플로우는 먹는 잭 억제제입니다. 백반증 신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트플로우가 이미 2024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원형 탈모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중증 원형 탈모증 치료제로만 허가되었지만 백반증에 대한 임상 연구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머지않아 백반증 치료제로도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곧 처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즈딘 교수님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분절형 백반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트플로 50mg을 매일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얼굴 백반증 회복률이 24주에 19%였고 48주에는 63%였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더 좋아졌죠. 환자들의 나이, 성별, 인종, 피부색, 유병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분석을 해보았을 때도 리트플로우는 거의 모든 환자 그룹에서 효과를 보였습니다. 백반증 침범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48주 동안 점차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리트플로우가 경구약이라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기존에 바르는 연고나 자외선 치료보다 알약으로 먹게 되면 더 편리하고 넓은 면적의 백반증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지금은 리트플로우와 옵젤루라라는 두 잭 억제제가 백반증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백반증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백반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는 엑시머 레이저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느 용량으로 치료하는 게 좋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연구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반증의 엑시머 레이저 표준 프로토콜에 의하면 치료 후 피부에 약간의 붉은기가 발생하여 하루 이틀 지속되는 정도가 적절한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종종 주변부의 색소 침착이나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백반증의 저용량 엑시머 레이저 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8명의 환자의 얼굴 좌우를 나눠서 한쪽은 붉은기가 발생하는 표준 용량으로 반대쪽은 그 에너지의 절반으로 치료한 결과 양쪽 모두 동일한 치료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편 붉은기가 발생한 용량에서는 화상과 색소 침착이 종종 발생했지만 저용량 치료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얼굴 백반증의 치료에 있어서 붉은기가 발생하지 않는 저용량 엑시머 레이저 치료로 색소 침착과 같은 부작용 없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 일본의 모리타 교수님은 치료 반응이 미미한 경우에 미세한 물집이 생길 때까지 오히려 에너지를 강하게 높이는 고용량 치료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몸통과 팔다리에 치료 효과가 미진한 경우에 붉은기가 생기는 에너지의 2배가량 강하게 치료하는 것이 멈췄던 효과를 다시 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물집이 생기고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이 생기는 점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엑시머 레이저도 환자의 상태와 발생 위치, 치료 반응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색소 침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용량으로 시작하고 치료에 반응이 적은 몸통과 팔다리는 필요에 따라 고용량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모든 치료는 환자와 주치의가 잘 상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료가 어려운 손끝 백반증의 새로운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의 달리아 바시오니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손끝 말단의 백반증은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엑시머 레이저로도 잘 안 되고 수술도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손가락 끝부분이 피부가 두껍고 혈액 공급이 제한적이며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마찰과 압력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12명의 손끝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운데 세 손가락에 세 가지 수술법을 적용하는 비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냉동 물집술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냉동 물집술은 피부를 벗겨내지 않고 액체 질소로 손끝을 살짝 얼려서 물집을 만든 다음 그 물집 안에 멜라닌 세포를 주입하는 수술법입니다. 이 연구에서 손가락 하나에는 CO2 레이저로 표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멜라닌 세포와 각질 형성 세포의 혼합액을 도포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는 수술 전날 액체 질소를 사용해 물집을 만들고 수술 당일 멜라닌 세포와 각질 형성 세포의 혼합액을 물집 안에 주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미니 펀치 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는 수술 후 1년 동안 자외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10명의 환자의 52개의 손가락을 1년 동안 관찰했는데 냉동 물집술 후 세포이식술을 받은 18개의 손가락 중 4개, 총 22%에서 75% 이상의 색소 회복이 있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가지 수술에서는 아무도 75% 이상의 회복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효과 외에도 냉동 물집술의 또 다른 장점은 수술 후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CO2 레이저 박피를 받은 환자들은 회복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미니 펀치 식술을 받은 손가락은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냉동 물집술은 피부를 완전히 벗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으면서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시오니 교수님은 냉동 물집술이 치료가 어려운 손끝 백반증에 유망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세포이식술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서 당장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수술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향후 규제가 완화되거나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존 해리스 교수님의 백반증 치료의 새로운 타겟이라는 강의는 앞으로 개발될 새로운 계열의 백반증 치료제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옵젤루라, 리트프로는 모두 JAK 억제제입니다. 이는 면역세포가 멜라닌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지만 면역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에 백반증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해리스 교수님의 연구팀은 왜 백반증이 같은 부위에 빈번하게 재발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백반증이 회복된 후에도 피부에는 조직상주 기억 T세포가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언제라도 다시 멜라닌세포를 공격하여 백반증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조직상주 기억 T세포들이 피부에서 생존하고 남아있기 위해서는 인터루킨15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동물실험에서 이 인터루킨15를 차단했을 때 백반증이 호전되고 약물 투입을 종료한 후에도 수십 주 동안 백반증이 재발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이 인터루킨 15 신호를 차단하는 AMG-714라는 약물이 미국에서 일상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동물실험 결과는 유망하지만 아직 인체실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리스 교수님은 최신 다중 오믹스 분석을 통해 백반증 치료 타깃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신호 경로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JAK 억제제나 인터루킨 15 타깃 치료 외에도 백반증에 다양한 새로운 약물이 개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보다 나은 미래가 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백반증도 완치가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세계 백반증 학회는 사흘 동안 100개가 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환자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